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불보는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수도권 제2순환선 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인천에서 안산까지 구간 공사가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기홀보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금 조달을 위해 인천대교 지분 참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지역 분양시장이 6.17 부동산 규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검단 신도시와 수인선 인천 논현역까지 남북으로 연장된다고 전했는데요. 부평역과 부평미군기지에서 동인천을 거쳐 연안부두를 향하는 원도심 철도망이 놓이고 송도와 영종국제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트램도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천 분양시장이 6.17 부동산 규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미분양 주택 수는 525호로 전월 294호 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78.6%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와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부분 해제 또는 규제 지역 지정 시 동단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홀보 기사 살펴봅니다. 5천억 원에 달하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금 조달을 위해 인천대교 지분 참여 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인천대교 최대 주주이자 신공항 하이웨이 2대 주주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어 지분 투자를 통해 손실보전금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2025년부터 2039년까지 시가 주식회사 인천대교와 주식회사 신공항 하이웨이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약 4,900억 원으로 추산되며 매년 326억 원 정도씩 지불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